자,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식생활이 건강한 식생활이냐.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그랬지 건강한 음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뉴스타트를 공부해 보면 모든 질병은 유전자 변질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래서 그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음식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예. 그 흙으로 만든 인간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 몸 세포 속에 있던 모든 유전자가 다시 생동하기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들어오면 죽어 있던 흙으로 만든 아담도 살아난 것처럼 병든 유전자쯤은 문제없이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생기. 그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힘이다. 사랑 속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조건적,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랑하고 완전히 다른 무조건적 사랑. 성경에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은혜, 사랑, 생명, 생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에. 근데 참,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병이 생기면 이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냐?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말에는 식이요법이라는 말까지 존재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 말은 진짜로 약이 있다면 그것은 뭐가 약이에요? 그렇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뭐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이란 건 뭐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다. 뜻을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입으로 표현이 되면 그것은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탁 요한복음 1장의 정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질병의 치유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기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봐야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그 생기가 왔을 때 갖추어줘야 될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 먹고 술 먹고 뭐 이러면서 생기를 받아봐야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생기가 올바른 유전자 회복하는 일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생기가 주인공입니다.
음식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자, 그, 자 그렇지만 그 기본 여건들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들 중에 하나로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생활로서 가장 그 기본적인 여건을 가장 잘 이루어 줄 수 있는가. 그거를 공부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생기가 막히면, 그렇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뉴스타트의 근간, 그렇죠? 이렇게 우리 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네? 잊어버리셨어요? 생체 전자파다.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에 따라서 이 알파파가 들어갔을 때는 유전자의 회복이 일어나고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도 어떻게 다시 켜지고 음식도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어떤 음식? 와, 맛있다. 그 맛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이제 그거 저는 옛날에 이제 그 미국서도 망고를 싱싱하고 맛있는 망고를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 뭐 슈퍼에 가서 망고 사서 먹으면 영 맛대가리 없어요. 근데 이제 브라질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야 브라질 망고 맛은 와, 예. 그리고요 망고 색깔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모양도 뭐처럼 생긴 줄 알아요? 말 안 할래요. 그 정도 되면 알겠죠. 자, 예. 그러니까 음식을 예를 들어서 과일을 보면 또 먹어보면 뭘 느껴요? 상구야, 나는 너 사랑해가 느껴져. 그래서 사랑의 맛이 있다면 무슨 맛이에요? 달콤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향기롭고 달콤하고 그것을 느끼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알파파가 돼.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면, 진선미를 아는 면, 그것이 여러분 치유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왜? 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는 뇌파로부터 온다. 뇌파는 뇌에서 발생한다. 뇌에서, 이 뇌에는 뜻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쪽에는 진선미, 즉, 뭐, 사랑의 긍정적인 뜻이 들어오면 뇌파는 알파파가 된다. 그러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뜻은 진선미 반대다. 나를 속이는 거짓. 자, 거짓.
거짓말이란 걸 내가 알았을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적극적으로 유전자 꺼져버립니다. 그만큼 우리 유전자들은 우리의 마음, 생각, 예, 뜻에 예, 예민하게 반응해. 자, 거짓. 선 대신에 뭐예요? 악한 거. 그 다음, 아름다운 미 대신에 더럽고 아니 꼰 거. 예. 그리고 여기는 긍정적인 마음. 이쪽은 뭐예요? 부정. 부정적.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음식도 음식 나름대로 그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건강식은 이렇게 채식이다. 본질적으로 채식이 건강식이다. 그럼 왜 채식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왜 채식이 여덟 가지 기본 여건으로서 중요한가? 왜 육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당뇨병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뭘 배우셨냐면, 요거 배우셨어요. 그렇죠? 뭐예요, 요게? 네,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혈당, 당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파크, 생기가 들어오면, 여기서 혈당이 연소가 되어서 뭐를 생산한다? 에너지를 생산한다. 자, 혈당,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소가 되면 뭐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된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이 활성산소가 아주 나쁜 물질이야. 왜냐하면,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도 파괴를 해요. 파괴를 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는 하는 일이 뭡니까? 혈당을 태워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엔진이에요. 세포가 자동차라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인데 엔진도 태우고 나면 여러분 뭐 일산화탄소 이런 게 생산돼요 안 돼요? 그 이제 부산물로 생산돼요. 그거 꼭 같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해내는 그 부산물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서 다 생산이 돼요. 제가 쭉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암세포라는 것은 암 환자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매일 생산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생산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도 한 300개는 돼야 된다. 그래야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며 내가 기운이 왕성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해가지고 숫자를 300개에서 200개, 200개에서 100개 이렇게 되면 뭐야? 기운이 없어, 기운이.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또 뭐를 파괴시킨다?
요거 세포막. 세포막이 파괴되면 세포는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하는 일은 자꾸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금방금방 죽인다. 세포가 자꾸 빨리빨리 죽는 거를 뭐라 그래요? 노화라 그래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모든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켜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 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 속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맨날 맨날 매일매일 암에 걸리는 거야. 뭐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에. 자, 그래서 활성산소가 모든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흉이야.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나쁜 물질이 있다면 활성산소인데, 그 놈의 활성산소를 우리들의 몸을 구성한 세포가 어떻게 해? 생산을 해내고 있어. 이게 커다란 모순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활성산소 를 생산시켜 가지고 그냥 암 다 걸려서 죽도록 놔뒀을 거라고?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활성산소가 생겨날 수,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성산소가 생산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요?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파괴하고 노화 현상을 일으키지 뭐예요? 안 하도록,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 취한 조치가 바로 SOD라는 거예요. 자, SOD라는 이 노란색 물질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서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했어요. 이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버려요? 최종적으로 물과 산소로 분해되버리게 해놨어요. 자, 활성산소 그 자체는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병을 일으키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노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여가지고 사람 기운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나쁜 활성산소지만, 그 활성산소가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버리면 그 우리 몸에 해롭던 우리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원흉 물질이 활성산소다.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서 물과 산소는 둘 다 우리 건강에 뭐예요? 유익한 물질입니다. 유익한 물질이. 자, 그렇게 해서 활성산소가 이런 나쁜 짓을 못하도록 다 SOD라는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다 만들어놨어. 세포마다. 각 세포마다. 아시겠죠? 하나님, 잘해놓은 거예요? 못해놓은 거예요?
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 SOD만 잘 생산이 된다면 아무 병도 안 걸려요. 왜? SOD만 풍성하게 잘 생산되고 있다면 활성산소가 우리의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가 없어. 잘 해놨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병 걸린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할 때, 병 걸리게 하는 원인 물질이 알고 보니까 뭐더라? 활성산소더라. 그러면 결국은 이 활성산소가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유전자를 암 유전자로 변질시켜가지고, 암세포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암 환자가 된 사람하고, 암 환자가 아직도 안 된 사람. 왜? 모든 사람들은 다 몸에서 암세포가 생산되고 있지만, 다 같이,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안 될까? 뭐, 우리가 이때까지는 T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T세포 속에 있는 우리 몸에 이미 생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가 꺼지면, 왜 꺼지면? 그렇죠. 생기를 못 받아서 꺼지면, 베타파 때문에 꺼지면, 암 환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SOD가 생산이 뭐예요? 잘 되는 사람은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활성산소가 생산되더라도 SOD가 그 나쁜 활성산소를 어떻게 다 처리해버려. 물과 산소가 되도록. 그런 사람은 내 몸에서 암세포가 생겨나더라도, 암세포가 잘 생기지를 않겠죠. 활성산소를 미리 처리해버리니까. 그러면 생기를 못 받는 경우가 뭡니까? 네.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끄는 게 뭐예요? 베타파야. 짜증, 신경질,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가 들어왔을 때? 거짓이, 악이, 더럽고 아니겠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즉, 악령이 내 마음에 역사했을 때. 그렇죠. 내가 너무너무나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이 베타파가 무슨 파로 바뀌면? 알파파로 바뀌면, 여러분, 유전자가 다시 활성화돼. 자, 그래서, 이 SOD 생산이 중단된다. 왜?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꺼진다. 왜? 베타파 때문에. 베타파를 만드는 거는 뭐예요? 거짓, 악한, 억울해 죽겠다. 신경질나 죽겠다. 죽겠다가 맨날 연속될 때 기가 막혀 죽겠다. 그거예요. 결국 결국 모든 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가 뭐예요? 막히게 되는. 그래서 이가 갈리고 이 자식 죽이고 싶어.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무슨 기분 나쁜 뭐예요?
기분 나쁜 사정이 있겠지. 안 그러고서야 나한테 그렇게 대할 리가 없지. 그렇게 상대방을 어떻게? 네.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상대방 중심적으로,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자. 뭐 그래야 내 몸에서 생긴 활성산소를 파괴할 수 있죠. 그렇죠? 안 그러고 뭐라고 이놈 새끼 이렇게 되면 막 아 이 SOD 유전자 팍 꺼져가지고 생긴 활성산소가 막 모조리 다 어디로 몰려가? 네, 유전자로 몰려가서 변질 그래서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 자나 깨나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어떤 나쁜 시어머니들은 자나 깨나 며느리를 미워하더라고. 어, 그렇죠. 막 낮에도 계속 미워하고 밤에도 며느리 미워하느라고 잠이 안 온대. 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를 갈고 살면 이제 그런 기는 생기가 아니고 무슨 기? 살기 또는 사기. 예. 살기 등등하게 사는 하면요 유전자가 금방 파괴돼요. 왜? SOD가 생산이 안 되니까 활성산소가 그냥 유전자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심이 있고 용서할 줄 뭐예요?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도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고 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내 마음에 항상 담아 있다면 나의 뇌파와 생체 전자파는 어떻게 알파파를 유지하게 되고 알파파를 잘 유지하면 SOD를 잘 생산할 수 있게 돼요. SOD가 잘 생산되면 활성산소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어. 자, 그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근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참 조절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참. 그래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네, 기도해야 돼. 네. 자.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마음적으로 SOD를 생산해서 활성산소 모든 질병에 가장 나쁜 역할을 하는 그 활성산소를 막는다, 생산을 막고 활성산소를 분해시켜 버린다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적으로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SOD와 같은 물질을 뭐라 부르냐 하면, 이 활성산소. 활성산소란 말은 산소는 산소인데 아주 활성화된 산소라 이 말입니다. 활발한 산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산소라는 것은 무슨 작용을 잘해요? 산화작용을 잘해요. 산소는 자기 아닌 다른 물질에 붙어서 붙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산소가 붙었다 하면 그 산소가 와서 붙은 물질은 변질이 돼요. 그래서 산소가 붙으면 다 망가지는 거야. 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강철이라도 산소가 와서 붙으면 어떻게 돼? 녹이 썰어버려요. 녹이란 것은 녹을 과학적으로 부르면
그 명칭은 산화철입니다. 철이 산화돼 버린 철이다. 이 말은. 그럼 녹은 뭐 어디다 써먹어요? 그 산화는 다 파괴적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SOD는 무슨 물질이라고 불러야 되냐면 산화를 활성산소의 산화 작용을 어떻게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불러요. 산화 방지 물질. 산화 방지 물질.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안에서 다 생산되도록 돼 있지만 그 악한 영이 잡신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속상해 죽겠다로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럴 줄 알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다가 산화 방지 물질 SOD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산화 방지 물질이 있도록 해두셨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SOD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이 SOD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이게 유전자가 손상을 입고 병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동물이나 인간에게 인간이 먹는 음식 속에 이런 SOD 대용품 산화 방지 물질이 생산돼서 그 산화 방지 물질을 먹도록 하나님이 해 놔야 될까요? 안 해 놔야 될까요?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신 이후에 잡수시는 이 건강식은 전부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특별한 음식 아니에요. 자,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나쁜 물질이라면 가장 건강한 음식은 어떤 물질이라 어떤 음식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활성산소의 산화 작용을 못하게 하는 SOD 대용품 산화 방지 물질이 든 음식이 건강식이죠. 그렇죠. 산화 방지 물질이 전혀 없는 음식은 우리한테 질병을 방지시킬 수도 없고 노화를 방지시킬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이 되어야 되냐 하면 이 산화 방지 물질은 식물성 음식에만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박수! 네.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의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 색깔 있죠? 식물의 잎사귀 색깔, 꽃 색깔, 이 꽃잎에도 산화 방지 물질이 있어. 왜? 산화 방지 물질은 식물성 색소가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래서 꽃도 색깔이 얼마나 많아요? 종류가 그렇죠? 잎사귀 색깔도 다 다르죠? 응. 근데 이것들이 다 각각 다른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응. 그래서 동물성 음식에 가끔씩 산화 방지 물질이 좀 있다면 그것은 그 동물이 식물성 음식을 먹고 잠시 동안 저장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가장 해치는 물질이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라면 우리 건강에 가장 건강을 도와주는
건강하도록 만드는 물질은 결국은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방지하는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한 음식이 최고의 건강식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히 있는 음식은 식물성 음식이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은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종류는 무슨 역할을 하고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 이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그 과일에도 있고, 씨앗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있는데, 이 산화방지 물질은, 산에 사는 다람쥐들에게도 필요해요. 왜? 다람쥐들도 운동을 하고 나무를 기어올라 가고 뛰고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다람쥐들도 세포 속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야죠.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뭐가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활성산소가 생산.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필요해요. 그래서 왜 산에 가면 온갖 풀과 식물이 무성하냐 하면 하나님이 다 누구도 산화방지 물질 먹으라고. 예, 거기 뭐 토끼, 뭐 새, 뭐 다 산화방지 물질이 필요해. 그래서 걔네들은 동물성 음식 잘 못 먹잖아.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에 다 산화방지 물질을 넣어놨는데. 산화방지 물질이 뭐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C는 색소가 아니에요. 그냥 황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모든 식물성 음식에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 식물성 음식에 그게 뿌리에도 있고 나무 껍질에도 있고 잎사귀에도 있고 열매에도 있고 식물성이라면 모든 식물성 음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비타민 C가 있어요. 왜? 비타민 C야말로 산화방지 물질 중에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비타민 E예요. 비타민 E는 어디 맞냐? 씨앗, 씨누. 그러니까 왜 뉴스타트에서는 현미를 권장하는 거예요? 현미가 비타민 E가 맞게. 백미는 씨누를 제거해 버린 거니까 탄수화물만 있지 이런 산화방지 물질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산은 밥을 새끼를 다 밥을 먹는데 그때마다 비타민 E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제 집에 가셔서 뉴스타트 할 때 뭐 시내 볼일 보러 나갔다. 그런데 밥 때가 됐다. 식당에서 먹어야 된다. 가끔 가다가 한두 끼씩은 뭐예요? 백미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좋아요. 그거 뭐 한두 끼씩 뭐 백미 먹었다고 해서 뭐 난리가 나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의 끼니를 현미로 잘 하신다면 그 백미 가끔 잡시는 거 그렇게 크게 백미 혐의가 없네 이러면 유전자 다 꺼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베타파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이 주황색 물질자 당근 같은 색깔. 그래서 여기 보면 산화방지 물질은
요게 이제 당근이죠. 그렇죠? 이게 베타카로텐이에요. 자, 토마토 색깔, 수박 색깔, 뭐 이런 빨간 색깔은 라이코페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 자, 초록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색깔 자체가, 색소 자체가 루테인이라는 색소고, 그 다음에 이런 색깔, 검정, 콩, 뭐, 이건 블루베리네. 그렇죠? 예, 엔토사이아닌이라는. 그래서 이 모든 식물성 색소, 이렇게 또 노란 색깔은 지아탄친이라는 그런 특별한, 산화방지 물질. 그러니까, 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보호해야 돼. 그렇죠? 유전자를 보호해주는 물질이 바로 무엇이다? 산화방지 물질이다.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 섭취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식생활이 식물 채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채식이 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산화방지 물질이 전혀 없는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된 것을 고스란히 뭐예요? 내가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음식은 식물성으로서 충분히 산화방지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생활, 채식 식생활이 중요하다. 는 입장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왜 채식을 하냐 이렇게 물으면 이런 식으로 아주 상대방이 들어도 뭐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현미 먹고 채식해야 되겠네. 이 정도로 느끼도록 이렇게 좀 설명을 딱 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도 도움을 받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베타카로테인은, 이제, 그래서 식물성 음식인데, 동물성 음식 중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산화방지 물질을 좀 저장을 해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 와서 계란이 건강하지 않다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었습니다. 왜? 계란 노른자에는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계란은 희한하게도, 그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있긴 있는데, 그 계란 노른자에로부터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잘 쌓이지 않고 아주 그냥 별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뭐 매일 먹기보다는 그저 일주일에 한 한 두세 개. 일주일에 한 네 개 정도. 그래서 먹어도 괜찮다. 라고 해서 참, 그래서 계란이 가끔 여름 잡숴도 돼요. 전에는 옛날에 뉴스타트를 쳐져야 할 때는 식당에 가봐야 뭐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한국 식당 많아요. LA 같은 데 가면. 많은데.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 먹을 거라고는 비빔밥밖에 없어. 그런데 그 비빔밥 시킬 때 꼭 한마디 해야 됩니다. 계란 빼고. 그 참, 그때 참,
계란 넣고 먹어야 맛이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꼭 있어야 될 물질은 산화방지 물질이다.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이 있어야만 활성산소의 그 질병 발생 역할,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산화방지 물질을 매일매일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뭐구나를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산화방지 물질은 알고 보니까 어떤 물질이에요? 세빌리소요. 천지 빽깔이야. 이런 걸 보면 이제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천지 빽가리가 아니다, 안 흔하다,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귀하니까 뭐예요?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비싼 게 몸에 좋은 거라는 생각이 탁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몸에 좋은 거란 건 그 당연히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인데, 쇠 빌린 게 산화방지 물질.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게 있다면, 비싼 게 정상이다. 그 생각은요, 참 나쁜 생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좋은 거 못 먹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서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좋은 걸수록 쉽게 구하게 해놨겠습니까? 구하기 힘들게 해놨겠습니까? 쉽게 해놨죠. 좋은 거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거는 구하기 힘들게 해놔야 돼.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구태 먹으려고 하는 거는 참 구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산삼을 먹어봤는데요. 와, 보통 인삼은 뭐 인삼이란 게 인삼 뿌리를 먹으면 다 좀 써요, 그렇죠? 쓴 맛이 이제 특징인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쓸수록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와, 산삼 굉장히 쓰대요. 미국에 가면요, 산에 가면 산삼이 넘쳐납니다. 왜? 아무도 안 캐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가니까, 박사님이 산삼, 이 근처 산에서 캔 거고. 와, 써요. 그거,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흔하게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걸수록, 어떻게? 먹기 좋게 돼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먹기 어려운 거, 막 쓴 거, 막, 그것도 막, 탕약, 거기에 담아가지고 막, 몇 시간을 뭐요? 다려내야 되고. 이거 웃기는 거예요. 이 산나물 먹는 국민들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네. 산나물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끝내주잖아요. 그 향기가. 그런데, 여러분,
산나물은 뭐 구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구하기 쉽게, 싸게, 흔하게, 그렇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특히 건강에 좋은 비싼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음식이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이 순간부터 어떻게 싹 삭제해 버리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야. 그거는 상당히 우상숭배적 사고방식이에요. 몸에 좋은 거 찾지를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기린이 죽은 동물의 마른 뼈를 먹고 있어요. 이 뼈를 먹는 그 동작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편하겠습니까? 예, 앞발을 있는 대로 다 벌려가지고, 이 물 먹을 때는 하는 자세인데, 아주 불편한 자세예요, 기린에게는. 그만큼 이 뼈를 먹어야, 뼈를 너무너무 뼈가 먹고 싶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물이 아닌 뼈도 이렇게 먹는 수가 있대요, 기린. 그때 이제 기린의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이 뼈 속에 많은 인, 칼슘 성분이 뼈, 기린 몸에 부족한대요. 예. 네.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린들은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 모르지. 그래서 제가 한번 기린한테 물어봐서, 너 왜 먹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뭐예요? 그냥 땡긴데.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런데 이 뼈를 먹는 기린들은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인칼슘 성분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기린에게는 지금 칼슘과 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칼슘 성분을 섭취해야 될 필요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인칼슘 성분이 뭔지 기린은 알아 몰라. 몰라. 그리고 자기가 그게 부족하다는 사실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이 기린들의 부족한 인칼슘 성분을 보충을 하려면 뭐를 먹여야 돼? 그 뼈를 먹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돼? 기린에게 그 뼈를 탁 봤을 때 그게 땡기도록. 그럼 어떻게 땡기게 할까, 하나님이?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 우리 사람이나 기린이나 그 뇌세포 속에 뉴로펩타이드 Y.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 속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 얘가 지금, 얘를 뼈를 좀 먹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를 쫙 보내가지고, 이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탁 켜주면, NPY가 생산이 쫙 돼. 이 NPY가 생산이 쫙 되면, 이 기린은 아무도 몰라. 어? 어떻게 내가 뼈가 먹고 싶지? 뼈가 땡기지,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영적 에너지, 그 생기가, 뇌세포의 유전자를 조절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아주 정말로 필요한 성분, 영양소가 어떤 건지를 어떻게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땡기게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섭취가 되고 나면
땡길까 안 땡길까? 안 땡기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동물, 이 인간, 이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무슨 성분이 필요하냐라는 것은 우리 의사들도 잘 몰라. 그걸 알아내려면 피검사 해야 되는데 피검사 한다고 다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의사보다 더 잘 알아. 피검사 안 해도 뭐처럼 계란이 어느 계란이 네, 유정란인지 무너지나 안 봐도 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상구의 몸 속에 뭐가 무슨 성분이 부족할까? 그거를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있는 하나님이 상구 몸에 마그네슘이 지금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음식에 마그네슘이 있는지 충분히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보 오늘 이상하게 옥수수가 땡기네. 그러면 그래서 옥수수 먹으면 기분이 좋아. 그럼 너무 맛있어. 그래서 사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보충될 수 있도록 부족하다면 그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박수치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다음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게 National Geographic 이라는 그 유명한 잡지가 있죠.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잔지바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이런 아주 특별한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가 지금 이 나무 잎사귀를 먹고 있습니다. 이 나무 잎사귀가 그 지역에서 무캄바라고 부른대, 무캄바. 그런데, 이 먹한바 잎사귀를 잘 안 먹는데 보통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 하대. 그래서 그런데 이 먹한바가 많이 있는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이 먹한바 잎사귀를 먹고 나면 희한하게 얘들이 산 밑으로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내려가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수철 만드는데 그 수철 찾으러 가서 지금 이 두 마리죠. 두 마리가. 수철 찾으면 이렇게 수술 먹는데 뭐만 먹으면? 예, 이것만 먹으면. 다른 때는 절대 술 안 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이 먹한바만 먹으면 수천 먹지? 근데 과학자들이 아는 게 뭐냐면 수천 독소를 어떻게 흡착해서 제거하는 우리들 지금 저수 있잖아. 수천이 흡수해요. 아 그래서 이 먹한바 잎사귀에는 어떤 독소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 먹한바 잎사귀를 수거했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소가 있어. 독소가 있어, 세상에. 그러면 원숭이한테 물어보면 원숭이들이 알까 모를까? 그 원숭이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왜 이것만 먹한바 잎사귀 먹으면 이렇게 수철 찾아서 먹냐? 모르겠대. 그 먹한바 잎사귀 먹고 나면 수생각이 나고 땡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필요 적절하게. 그래서 그래서 먹한바. 그러니까 이 동물이나 우리 인간들도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맞는 말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먹으면 최고다. 그게 뉴 스타트의 식생활이다. 이게 아,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뉴 스타트 가르치면 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건강한 식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다 영양소에 뭐를 맞춰준다? 균형을 끝내주게 맞춰. 우리 의사들은 우리 환자들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영양사들 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그 몸 안에 영양 수많은 영양소의 균형을 우리가 신경 써서 잡아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영양사이시고 의사 선생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 네, 아 하나님을 믿고 먹자. 이래서 그거는 여러분 어느 교회를 댕기느냐하고 상관없어요. 어느 종교를 믿느냐 하나님 상관 안 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 누구에게까지도 기린도 교회 댕기는 기린 봤어요. 이런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다. 예, 네, 아시겠죠? 이거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신학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만든 그, 어떤 자기가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만들었게?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착해서 천당 보내고, 못 되면 뭐, 그런 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질이 된 것을, 그래서 변질돼가지고, 죄인이 된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정상화시켜 주셔야 될 뭐가 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간도 우리가 낳았으면 키워야 될, 돌봐줘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 그리고 그 돌봐주고 잘 키우고 싶고 하는 것이 엄마의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어떻게? 죽여주셨잖아. 와. 그래서, 유전자 팍팍 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유전자들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이게. 분명한 진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로, 사랑의 진리로, 생명의 진리로, 여러분 모두 놀라운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서 초자연적인 영적의 영적 힘, 성령의 능력, 생명의 힘으로 여러분 모두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후!